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소망부 BBS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소망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는 부서인데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BBS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팀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종현 집사님과 열심히 뛰고 계신 박정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분들, 스태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힘내시길 바라고 안전과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소망구, 그리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역할을 담당했던 모세가 그 무대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그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바로왕은 남아를 낳으면 이 산파에게 죽이라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남자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를 지킨 것이죠. 그런데 3개월 동안 몰래 감추었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모세의 그 갓난아기의 모습, 어쩌면 그 피붙이와 같은 핏덩어리와 같은 그 갓난아기를 내 생명과 맞바꾼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키는 이 모세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처절하기 짝이 없고 비장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그 비장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즉 여기서는 외모의 잘생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목숨 걸고 살려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당신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보는 부모님의 믿음의 눈이 이 모세 핏덩어리를 잘생긴 아이로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늘 예쁜지만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늘 공부 잘하고 말잘 듣고 건강하고 엄마 아빠에게 정말 늘 기쁨을 주는 매 순간 그런 아이들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잘안 하고 나갔다 오면 다쳐가지고 들어오고 때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화 와서 좀 학교에서 보자고 그러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골칫거리일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겼기에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오히려 부모는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저들의 장래는 어떠할까? 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잘생긴 것을 보는 것이죠. 준수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들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죠. 저는 모세의 부모님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그 핏덩어리와 같은 아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아이의 장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을 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죠. 3개월? 3개월이면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 때입니다. 조금만 배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면 뭐 부모든 뭐 낮이든 밤이든 상관할 것 없이 그냥 울어 제끼는 시간이거든요. 더 이상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바로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모세 베이비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를 열자마자 확인한 것은 아 얘가 히브리인의 아기구나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히브리인의 아기라면 모든 히브리아의 남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숨겨야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갈대 상자에 넣은 것이죠. 이것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긴 부모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했던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데 바로의 공주가 바로 모세를 입양하여서 키우는 일이 되죠. 이것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가 알게 되고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연통을 넣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바로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유모를 찾아 드릴까라고 할때 그렇게 하라 해서 결국은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죠. 어머니가 들어가서 유모로 젖을 주면서 오히려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를 신앙 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되죠. 이런 일들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놓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했고 기와가 막히게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야, 이것은 마지막 방법이다. This is it. This is my final transmission.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를 새로운 기회로 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때 갈대 상자는 노아 방주의 역할, 구원하는 역할을 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방주와 갈대 상자가 테바,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구원하시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막바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